네, 인생의 큰 행복에 골인하신 분들 있죠? 이번에는 베스트 패밀리상 수상을 하겠습니다. 김병지 감독님께서 수상자를 발표해 주시죠. 2021 SBS 연예대상 베스트 패밀리상 수상자는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팀입니다. 네, 너는 내 운명 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팀은 리얼한 부부들의 일상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아, 오늘도 보기 좋게. 네. 유일하게 여기서만 볼수 있는 그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부부 동반으로 무대를 향해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와, 이현희 씨는 또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 오늘 이현희 씨 날이네요. 아, 정말 부럽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수상 소감은요? 네, 상을 다 나눠주시고. 네, 수상 소감은 집에서는 큰 목소리를 못 내시는 우리 남편분께서 해주시면 예. 어떨까? 네.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본인 미우라 아야네와 함께 사는 이지훈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좋은 상을 일찌감치 주셔서 너무 놀랐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와 함께 결혼해준 우리 아내 미우라 아야네에게 진심으로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게 변했네요. 제가 데뷔한 지 25년이 됐지만 이 연예대상에 온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런 귀한 날에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었던 거는 저희 아내 덕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결혼하기 정말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상이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네, 왜 그러시죠, 탁재훈 씨? 네. 아, 굉장히 지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앞으로 더욱더 저희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귀감이 될수 있도록 저희의 부부의 진솔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 눈치 보지 마시고 홍석기 씨 예. 하시겠어요? 네. 하세요. 네. 아니 뒤에 분들도 좀 가까이 서셔도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현이 남편 홍성기입니다. 네.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점쟁이 분께서 결혼하면 와이프 덕분에 방송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제가 회사원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솔직한 모습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현희님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달달하네요. 멋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김윤지, 최우성 커플입니다. 저희는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멋진 커플 선배님들 덕에 받는 상 같고요. 앞으로도 예쁜 모습 보이는 커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